다음 소식은요. 흑백 요리사 어제 이렇게 트리플 스타 셰프를 이제 그 사생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유비빔 아저씨가 예 지금 또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방송에 출연하려면은 정말 유명세도 얻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이 방송의 홍보 덕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의 제2막이 열렸다고 할 정도로 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특히나 요식업을 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하는 이런 일반인들이 유명해지게 되면 굉장히 그런 쪽으로 엄청 큰 도움도 받고 하면서 네, 이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유비빔 아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시고요. 흑백요리사 사건이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 무결한 인간은 솔직히 저는 일반인 중에서도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사람이 다 사고치고 살고 뭐 허물이 있고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깜빵 가기 어려운 나라 근데 깜빵을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그게 죄질이 얼마나 좀 심하느냐 죄질이 얼마나 중범죄에 해당되느냐 좀 그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어떤 그런 사실 학폭도 뭐 처벌을 안 받고 그냥 쭉 살아갔으면 뭐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창들의 증언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TV에 출연해서 이미지가 세탁되고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과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 출연하고 그러려면 말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안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과반수 이상이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뭐 범칙금, 예, 범칙금을 내고 그냥 뭐 이런 그 벌금 처분이나 이런 거 받은 것까지 싹 다 포함해 가지고 본다면. 천만 명 시대라 그래요. 예. 전과자가 천만 명이다. 그만큼 좀 도덕적인 의식이 좀 결여된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유비빔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04년에 요식업 이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을 70만 원을 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물로 벌금 50만 원을 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또 2년 뒤에 벌금 200만 원 때려맞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1년 뒤에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 원 때려맞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음식점을 운영할 때 신고도 하고 허가된 건축물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또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에는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하여 또 벌금 200만 원 때려받고요. 그리고 2010년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에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 범죄를 계속 이 범죄라기보다는 같은 사유로 이 법을 지키지, 범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징역 8개월형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비빔 아저씨는, 개악질이에요, 개악질. 그래서 개악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사고방식이 비벼지질 않았어요. 예. 2016년부터는 타인의 명의로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합니다. 이게 세금 때문일까요? 흑백요리사 출연 후에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민원이 또 폭주하고요. 행정기관의 경고, 기사 뜨기 전에 선제적으로 폐업하고 인스타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일도 팔고 포장마차 장사도 해보고 미용실도 해보고 이거저거 다 손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구속돼서 집행유예 판결까지도 받았습니다. 깊이 반성을 했으며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 전시한 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를 풀어달라며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이 상황에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 문자, 대백과 사전 집필에 전념하겠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갖고 온 옛 비빔 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 전시, 비빔 공연 장소로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한옥 마을로 이전한 비빔 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20년간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간은 대한민국의 비빔 문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셨다. 그 와중에도 비빔 타령.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식당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판결문을 볼게요.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꿔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능멸하려 했다는 것이죠.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를 능멸하려 했다. 예,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했다.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년간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해온 이 유비빔.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평균 매출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을 납부했다.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가며 법 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야 그냥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해왔다. 구속되기 이르자 그제서야 폐업신고를 했으며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의 범행 이후 정황상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설명이다. 반성문도 제출하며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었으나 판결 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었다. 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국유지라 식당 영업이 원래 안 되는 곳에 있다고. 오늘부터 당신은 유씨의 이 가문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좆비빔입니다. 자, 아무튼 유비빔 아저씨, 예, 유쾌한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겠죠. 어, 마치 약간 제2의 허경영 아저씨를 보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남친과 데이트하던 여성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연입니다. 보시죠. 자, 여기 여성분, 남자친구분과 데이트하던 도중 산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234회차 연금 복권 1등, 2등 한꺼번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약 당첨금 금액은 21.6억 원입니다. 월 700만원을 20년 동안, 월 100만원을 10년 동안, 월 800만원을 10년 동안, 어? 2등이 4개예요. 아, 2등이 4개야? 네. 다 되신 거야? 네. 1등 하나, 2등 4개. 1등 하나, 200, 와, 그러면은 1100만원을 10년 동안 받으시고, 700만원을 나머지 10년 동안 또 받으시는 거네요. 와. 세금 제외하고요. 자, 복권 판매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연희동에서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으셨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연금 복권 5,000원씩 구매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던 도중 복권 판매점이 보여 남자친구는 로또 복권을 구매했고요. 저는 연금 복권을 5,000원어치 구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와 다음 데이트 때 복권 판매점을 보고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서 판매점 앞에서 연금 복권 당첨을 확인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글쎄 1, 2등이 동시에 당첨이 된 거 있죠?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서 진정하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다시 진정하고 정말 당첨금이 맞는 건지 또 재확인을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평소에 어떤 복권을 자주 구매하시나요? 저는 연금 복권만 구매합니다. 당첨금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계획 없어요. 야, 이런 행운이 저에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크으. 야.
복권이 저도 주작인 줄 알았는데 주작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콧박이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저에게 별부선 만 개를 쌓았고 내일 그 녀석이랑 같이 바이크 타고 놀러갑니다.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그 녀석은 바이크를 두 대를 샀죠. 그리고 부모님께 카니발 한 대를 뽑아드리고 2억이 남은 상황에서 예, 2억을 저금해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복권이 당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노튜브가 금마입니다. 오늘도 500개 쌌네요. 예. 아, 자. 요, 연금 복권. 한꺼번에 받으면은, 뭐, 수수료 한 30%인가 떼고 준다고 전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1100만원을 10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해도 가만히 있어도 1100만원이 매달 나오죠. 그리고 10년 동안은 또 700만원이 매달 나옵니다. 예. 한 번에 받으면 22%를 떼준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번에 못 받아 빙신아 이랬는데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이 빙신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빙신 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어? 돌대가리 새끼야. 화강암 대가리 새끼야. 현무암 대가리 새끼야. 대리석 대가리 새끼야. 대가리 낙뢰 맞은 새끼야. 이 물렁뼈 대가리 새끼야. 시암탉 대가리 새끼야. 1등은 안 된대요, 1시에 올 수요. 1등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2등은 가능하다. 2등은 가능하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해요. 아, 이 1등 복권에 당첨된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경제적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노동에, 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지구상, 그 어딘가에 태어나고 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금수저 제외. 그죠? 이 연금 복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복권 1등이 당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경제적으로, 졸업? 아니,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이제 평생 놀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매우 부럽다. 매우 부럽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가 노동을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한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예. 그 시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도 달에 10년 동안 1,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코트야.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옆방을 놓고 전손 처리가 되며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은 연금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생의 어떤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극과 극. 인생 참 우리가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하...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복권 1등 당첨되신 분, 예, 매우 부럽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 자, 국민의힘 국힘당이 나무의 길을 통제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국민의힘 나무의 길 허위 정보 문제가 심각하다. 접속 차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 AI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아, 이거 안 나오네. 여기서는 안 나오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국힘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의 허위정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 1일 성명에서 나무위키에 대해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죠. 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나무위키가 거짓 정보가 많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거짓 정보가 많길래. 일단 노래하는 코트 나무의 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세요, 빨리. 1987년생 출신, 목포시 출신의 인물, 목포 영화중학교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남성의 유튜버이고 수 파트너 스트리머이자 인터넷 밉, 인터넷 방송인 대한민국의 연관이 있는 자이다. 그의 나이는 87년 10월 10일 청라에 살고 있다. 그의 신체 키는 180에서 181cm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는 현재 B형이다.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화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남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에서 중퇴를 한다. 성지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방송예술진흥위원회에서 1학기를 다니고 중퇴를 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일병 전역을 했다. 허리디스크로 인해 의병 전역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있다. 그의 첫 방송일은 2010년 5월 12일이다. 그의 MBTI는 ISTP다.
2023년 7월 불성실한 태도 김정은식 시청자 관리로 인해 시청자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 그의 주위에는 간신만이 남아서 자식이 목이 떨어질라 아부만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별풍선 수금이 되지 않자 갑자기 컨텐츠 경매를 멈추고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장기 휴방을 선언하였으나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라며 휴방을 번복하는 추태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자신을 욕하는 유튜브 댓글은 모두 차단 컨텐츠 경매에서 별풍선만 받고 방종 때렸다며 항의하던 중손에게는 블랙을 선사하였다. 자, 지금 이것만 봐도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예.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거짓 정보들을 전부 이 나무위키 문제가 참 많군요. 나무위키의 문제는 거짓 정보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자기만의 이 저 사족을 좀 달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문제가 좀 있고요. 채팅창에서도 저런 문제 있는 인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는 통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짓 정보를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예. 자.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자, 다음 소식은 유영철. 예,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귀신이 보인다며 괴로움을 이 교도소에서 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유영철의 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보입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 1년 동안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기행적인 교도소 생활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0월 3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에서는 유영철과 7년간 매주 4시간씩 면담을 진행했던 이윤휘 전 교도관이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시뻘개진 눈으로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군요. 요즘 자기가 잠을 잘 못 이룬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더니 유영철은 피해자들이 밤마다 귀신으로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독거실 내 화장실 쪽 위에 천장에 그 밑에서 자꾸 환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일하게 시신 세 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찾지 못한 그 사람들만 계속 유영철에게 귀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거 꼬꼬무 방영되고 나서 짤로 좀 다시 쪄갖고 제가 다음에 미스테리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롭네요. 유영철이 죽인 피해자들 중에서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유영철의 눈에 귀신으로 화장실 위쪽에 천장 밑에서 계속 유영철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 자, 누군가에게는 참 이 소식이 고통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식은 굉장히 락스마려운 소식입니다. 보시죠. 잘생긴 남자가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번화가에 돌아다니며
문 여성에게 랜덤으로 그냥 번호를 따는 듯한 이 번호를 따는 이 영상인데요.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예. 자, 여기 남성분. 여성분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번호 한 번만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번호요? 왜요? 저 여기 안 살아요.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혹시 어디 사세요? 아니, 어디 사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어맛! 혹시 시간 나면 저랑 언제 한번 커피 한번 마셔요? 그래요. 제 번호예요. 또 그러고 나서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저기요. 네? 괜찮으시면 번호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방금 또 오는 길에 번호를 물어보셨어서. 아, 다른 남성분이요? 네. 그럼 그분은 번호 알려줬어요? 아니요. 그럼 저는 번호 알려주세요. 아, 네. 치마를 입으시고 앉아 계신 어떤 여성분이 보입니다. 저기요. 네? 무슨 일이시죠? 번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아, 갑자기, 아, 쑥스러워. 왜요? 아유,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이쁘시고 착하실 것 같아서요. 아, 저 별로 안 착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착해서 괜찮아요. 아, 그럼 뭐 알려드릴게요. 저기요.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번호 한 번만 물어봐도 돼요?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아, 고마워요. 여기 번호요.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성분을 보고, 저기요. 혹시 번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지금 전화 중인데. 저랑도 전화하면 안 돼요? 네? 아, 번호도 모르. 아, 여기요. 꼭 전화 주세요. 전봇대 옆에 계신 이 여성분에게 또 말을 겁니다. 저기요. 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제 번호요? 저 학생인데 괜찮아요? 몇 살인데요? 저 고등학생이에요.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고등학생은 좀. 아, 아니, 아닌데. 아, 예? 아니에요. 연락처 한 번만 남겨주시면 안 돼요? 제 연락처요? 왜요? 너무 이쁘셔가지고요. 연락처 안 주시면 저 그냥 여기 살 거예요. 그쪽 다시 보실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라고요. 아, 추워요. 이제 날씨도 추운데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입 돌아가요. 제가 번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네? 혹시 여기 한번 앉아도 되나요? 아, 네, 앉으세요. 번호 한번만 물어봐도 돼요? 다
다른 여자분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아까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아, 그건 아까 다른 사람한테 길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그쪽은 마음에 들어서요. 너무 이쁘서, 너무 이쁘셔서. 태어나서 번호 처음 물어봐요, 여자한테. 아, 여기요. 저기요. 오, 존나 잘생겼어. 누구한테 번호 좀 여쭤보려고요. 누구한테요? 여기 검은색 후드 쓰신 여성분. 아, 존나 부럽다 얘. 알려드려서. 저기요, 혹시 연락처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스타일이셔가지고요. 아, 저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시는 건가요? 저도 아직 밥 안 먹었는데. 혹시 혼자 드시러 가시는 거면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아,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좋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저기 랄프야, 락스 원 바틀 부탁할게. 시발 세상 X같다. 와, 저는 번호 따본 적 없고 번호 따인 적은 많죠. 여자한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 절대 아님. 의외로. 예. 과묵한 스타일. 아, 진짜인데요? 예. 여러분이 잘 모르시네. 저 얼마 전에도 주안에 지나가다가 여성분들이 지나가면서 어? 코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번호 따였었는데. 근데 번호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냐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더라고요. 네.